이제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쿠로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쿠로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탑을 맡고 있는 스맵 송경호입니다.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근황은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선발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약 이틀 정도는 휴가를 받고 좀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시즌 동안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휴가 받아서 좀 재충전 좀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발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 시즌이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남았을 대회인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일단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죠.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6등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좀더 잘했으면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제 팀적으로 그렇게 좀 성적이 안 나왔던 거, 그리고 좀 아쉽게 졌던 경기들이 자꾸 좀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은 만족스러운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좀 서머 시즌 중에 이 경기는 좀 어느 경기가 좀 아쉬웠다. 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경기가? 먼저 할래? 저는 이제 1라운드 SKT전이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교체 출전을 해서 이제 3경기가 2경기인가? 어쨌든 이제 되게 엄청나게 유리한 경기를 이제 지게 되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도 좀 굉장히 많이 유리한데 진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면 몇 경기는 더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냥 솔직히 잘 기억이 잘안 나요. 그 마지막 경기인가? 그 아프리카한테 졌을 때 그때 조금 얘기 좀 해볼까요? 좀 되게 괜찮게 경기를 한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졌고 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프리카 때는 그냥 뭔가 상대방이 잘했다고 생각이 네. 내가 상대방이 말해? 잘했던 것 같아. 그래, 너가 말해라. 기억이 잘안 나서 지금. 아,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경기를 좀 굳히지 못하는 그런 저희의 실력이 좀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전 경기들이 저희가 유리했을 때 끝내지 못했던 그 경기들, 그리고 뭐 연습 과정에서 그걸 이제 잘 연마하지 못했다, 뭐 그런 게 되게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인터뷰에서 스매 선수는 인터뷰에서 계속 나왔던 질문이긴 했는데 그 이제 회춘 모드라 해가지고 좀 이제 서머 시즌에 거의 막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좀 돌아본다면 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평가하고.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높은 점수는 주진 못하겠지만, 못하겠어요.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목표나, 저의 어떤, 저의 목표로 봤을 때는 되게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노력해서 이겨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로 선수는 조금 이제 스프링하고 비교를 했을 때좀뭐 특패라든지 때 잘하는 챔피언 할때 잘하다가 어느 때는 조금 뭐 기복이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좀 아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저는 한국에서 뛴 모든 시즌 중에 이번 썸머가 제일 뭔가 좀 별로였어요. 그냥.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냥 뭔가 잘안 풀리고 참 모든 게좀잘안 풀렸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봤는데 스맵 선수는 계속 술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맵 선수 소주는 참이슬을 먹나요? 처음처럼을 먹나요? 그것도 있고.
전 처음처럼 을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쿠로 선수는 이제 어떤 팬은 좀 인게임 내적으로 그 LCK하고 LPL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차이점은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요. LCK랑 LPL이랑 LPL이 그러니까 연습과 대회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연습에서조차도 좀 공격적으로 막 좀 싸움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은 스크림 때 조금 막 하는 팀도 있고 대회 때랑 좀 격차가 큰데 이제 대회 때는 오히려 막 하지 않고 엄청 신중하게 거의 모든 팀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격차가 좀 크지 않나. 네, 선발전을 이제 밑바닥부터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도장 깨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부담감은 없어야 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할래? 네, 당연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뭐 작은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 남지 않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싶어요. 일단 도장 깨기를 아프리카 때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확률이란 게 있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와 먼저 좀 맞붙고 싶어요.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너무 아쉽게 졌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붙어보고 싶어요. 쿠로 선수. 저는 둘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만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스맵 선수는 이제 그 서머 시즌에 그 다른 9명 탑라이너하고 대결을 해봤잖아요. 조금 좀 인상 깊었던 선수가 좀 있나요? 이유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칸나 선수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신인임에도 되게 노련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서포터로도 출전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좀 어떤 것 이제 앞으로 게이머 생활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나중에 뭐 포지션 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땐 그냥 재밌는 좋은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솔로 랭크에서 지금 가장 탑 말고 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포지션은 좀 어디예요? 스맵 선수는? 저는 정글러가 지금 가장 점수 올리기 좋지 않나 네, 생각해요. 조금 두 선수 모두 공통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롤 씬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노장 선수? 좀 나이 든 선수들은 이제 기량이 퇴보한다 해가지고 에이징 커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두 선수는 좀 역으로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게임은 재능이랑 마음가짐 이게 좀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이. 노력이랑 실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솔직히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징 커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점차 이 연차가 쌓이면서 좀 돈도 벌고 좀 마음가짐이 좀 누그러지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이랑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나이가 26인데 26에 프로게이머를 시작해도 저의 20살 때 그 실력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저는 연차가 오래되고 이제 계속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영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씩 무너지고 좀 편안해지고 편안한 걸 찾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뭐 만약에 서포터를 한다면 시그니처 픽 같은 게 좀 있나요? 솔로 랭크에서 할 때?
그냥 그 당시에 좋은 서포터 챔프를 하는 위주라서 막 그렇게 시그니처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자이라를 좀 좋아해요. 만약에 그러면 쿠로 선수하고 스매트 선수하고 대결을 한다면 조금 뭐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뭐 재미는 저는 이제 그냥 코우스밋 나오고요. 그냥 서포트를 왜요? 별로 대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마오카이만 없으면 그냥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팬들 질문 중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둘중 누가 더 잘생겼나요? 아, 뭐, 참, 경호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오, 뭐야. 저도 세영이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똥 싸지 마. 그런 생각 1도 없는 놈이. 서머 시즌 들어서 솔직히 쿠로 선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유카이 선수가 좀 기대를 갖고 있다는 했는데 조금 18년보다는 조금 뭐 떨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그니처 픽이나 아지르도 좀 그렇고 근데 좀 비판도 있었는데 좀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카 선수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이제 각 팀마다 원하는 그런 선수마다의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위치, 역할. 근데 이제 또 주변의 선수들도 다 달라지잖아요. 팀마다. 팀을 옮길수록. 그냥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18년도에는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 뭐 19년도나 20년도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이제 팀이 만류를 하거나 다른 역할을 강요를 하면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18년도에 같이 있었던 스매프 선수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철이 빨리 든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18년도에는 좀 철없이 이제 뛰어노는 어떤 뭐 망아지 같은 놈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되게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자꾸 이성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좀 야생마 같은 어떤 패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나이인데 아직 벌써 좀 노련미를 갖추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다고 딱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라기보다는 연차가 쌓여서인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조금 이제 롤씬에 좀 오래 있었는데 좀 가장 기뻤던 시즌하고 좀 아쉬웠던 시즌을 꼽는다면 좀 언제가 있을까요? 기뻤던 시즌과 아쉬운 시즌이요? 형, 16년도 같은데? 16년도 같아요. 둘 다. 저랑 똑같네요. 그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쿠타이거즈 때? 네. 락스 때, 락스 때. 아, 락스. 그때가 그 준우승했을 때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맞죠? 그, 썸머 우승하고, 이제 월드컵은 롤드컵 4강. 때 4강 때 SKT한테 치고. 그냥 저희 16년도 때는 연습을 하건, 대회를 하건, 그냥 모든 게 그냥 그 믿음이 있었어요. 되게 그냥 뭘 하든 이긴다는 그런.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연습을 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스매 선수는 저는 그냥 일단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 뭐 성적도 그렇고 그냥 제 삶으로 봐도 그렇고 제일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은 뭐 저는 되게 노력했거든요 세경이 형과 다르게 근데 이제 무슨 그냥 아쉬워? 맨날 놀러 다니 같이 맨날 노래방 아니 갔다 오니 결과가 그냥 그 4강에서 막혔다는 게그 결과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도 운이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보면 좀아 과거를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런 가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얘기를 할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과거로 타임 슬립을 할수 있다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구 락스, 구 타이거즈 뭐 그 시절에? 저는 뭐 가야 한다면은 돌아 글로 가고 싶어요. 근데 뭐 굳이 안 가도 된다 하면 그냥 지금이 나을 것 같아요. 쿠로 선수는 좀 어때요? 저도 뭐 더 뒤로 갈 수 있으면 제 학창 시절로 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프로게이머로 하면 저도 락스대로 가지 않을까. 그때가 제일 뭔가 좀 재밌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라이엇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아마추어 선발하는 그 대회, 아 이름 까먹었네. 거기 이제 프레이 선수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네. 선수 선발 말고 그 네. 그 본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프레이, 마린, 울프 한 명도 누구 들어? 펀. 그리고 또 막 출연진으로 그 뭐지? 호진영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어 호진영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가면은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있어요. 서로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치명적인 비밀은 뭐가 있나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연애사 아닐까요? 아 연애사. 네, 뭐 그 정도밖에 없지 않아? 그렇지, 뭐 저희들만의 그런 사적인 거 그런 개인적인 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은퇴 후 만약에 뭐 어느 날 언젠가 은퇴를 하고 나서 둘이 뭔가를 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좀 그...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도. 아 당연히 뭔가 같이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재미로 저희끼리 했던 말이 그냥 파전집 그런 걸 하자. 예. 네. 그럼 또 술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술 들어가야죠. 아. 아니,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기도 좋아해서. 예. 저는 잘 못 마시지만 그냥 그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 파전집 그런 거. 지금까지 함께 했던 팀원들 중에서 가장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한 팀원 누가 있어요? 너부터 해라. 뭐 저는 그냥 잘했던 기억이 있는 팀의 멤버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 락스 팀원들이나 뭐 KT 때 팀원들이나 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게 그냥 성적이 좋든 안 좋든 IM, 나진, 타이거즈, 막 아프리카, 뭐 BLG, 이제 여기 KT까지 솔직히 다 좋아요. 그냥 선수들, 멤버들은 다 좋았어요. 그냥 이때까지 싫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제2의 쿠로와 스맵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칸다 선수가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칸다 선수 모르겠지. 그거 있어요. 그리핀 때 초비를 보면서 그 그리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락스랑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이제 1부 오자마자 조금 잘하고 또 결승을 많이 갔지만 2부 2등으로 계속 끝나고 그래서 저는 그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이제 그 선발전이 남았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건지 좀 각오나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저희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일단 해볼 예정입니다. 저도 어쨌든 지금까지 서머 시즌 뭐 한 시즌 뛰었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좀 후회 없는 서머 시즌을 보내고 싶어요. 팬들한테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계기도 그냥 팬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였는데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보질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냥 언젠가 코로나가 좀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그냥 이제 뭔가 좀 사적으로 제가 뭐 하나 해가지고 다 같이 조금 한 잔도 하면서 좀 재밌게 조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아마 그런 것 같고 내년이든 좀 지난 다음에 네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서인 형처럼 저런 꿈을 되게 많이 꿨었는데 저는 이제 뭐 당분간은 저렇게 이제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시즌 끝나고 뭐 이제 방송이라든지 최대한 좀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 있으면 계속 잡아서 네,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